찬송가 198장 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내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수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삶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권능과 천군과 천사들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꾸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어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고 12월 이 중순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쯤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연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다. 내 우주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주장한다면 그게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참나마도다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이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자 유럽부터 시작해서 중동 또 북부 아프리카까지 전 지역들을 아주 점령하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 지역을 속국 삼고 점령하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이 있는데 모든 문화들을 또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 두 가지만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금을 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바로 가이사, 곧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뭐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인들은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에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고백하고 그 당시 사도시대 때도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저희 종교 법대로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지 로마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큰 위협으로 황제를 모독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 외에 다른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이사 곧 황제만이 주다 퀴리오스다라고 하는 고백을 절대적인 고백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 외에는 황제 위에 다른 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황제 모독죄가 돼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속국들 그 종교인들은 뭐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큰 어떤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절대적인 어떤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만이 나의 임금이요, 왕이며 통치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문 무속인들은요, 이 전문 무속인들은 이 신내림 구슬을 할 때 목욕 재개를 하고 또 수천만 원의 돈을 내고 아주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내림 구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림 구슬을 하는데 이 내림 구슬을 통해서 이제 귀신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그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귀신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김여은 씨라는 분이 간증한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 신대림 꽃을 하고 귀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용어대로 한다면 모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면서 어쨌든 이곳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이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겁니다. 자기가 신대림 구슬을 할 때는 목욕제기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내놓고 또 그 성대한 의식을 차리면서 그런 행사를 치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고 천지의 주제이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가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물론 영접할 때는 말로 하는 거죠. 입술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입술로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죠. 목숨 걸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계시를 마리아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계집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들었죠. 둘레라는 말 자체가 노예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계집종입니다라는 고백은 곧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네, 노예요 하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당시 우리가 이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 문화 풍습에 의하면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화형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숨 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12월 중순까지 왔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정말 과연 나는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공급자, 또 내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이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또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평생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일평생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만이 나의 왕이요 예수만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예수만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참으로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 삶에 정말 영혼의 신령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공급을 해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결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있는 기억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